점사를 보다 보면 그 집 조상을 타고 올라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분도 분명히 그래요. 유전이다? 네. 유전이에요. 당뇨, 혈압, 암하고 똑같아요. 뭐라고 해야지? 잠자리 이런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. 이번 질문은 조금 재밌는 질문 들고 왔어요. 이 바람기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선생님 손님 중에서도 좀 바람, 불륜 이런 걸로 상담 많이 하시나요? 네, 있어요. 정말 많나요? 네. 그러면 그런 손님 선생님이 봤을 때 좀 유독 좀 바람기가 좀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떤 특징이 있나요? 점을 보러 오셔서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요, 윗대 조상님들께서 와이프가 할머니가 둘 셋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러면 그 자손도 똑같아. 아, 윗대에서 이미 그 바람기가 있어요. 아버지 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, 그분도 분명히 그래요. 아, 유전이다? 네, 유전이에요. 당뇨, 혈압, 암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사모님들이 우리 신랑이 바람을 났는데 바람이 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뭐 이러고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그거는 점사를 보다 보면 그 집 조상을 타고 올라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장상 이 외모로도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. 그럼요. 남달라요. 꾸미고 다니는 것도 틀리고 끼가 있고 또 풍기는 뉘앙스도 틀리고 자기 관리를 좀 중요시 여긴다. 그리고 이 말하는 투가 틀려요. 이게 그 도화살이라고도 많이들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쵸. 도화살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? 뭐 도화살인지 뭔지 뭐 저는 그런 걸로 뭐 평민들이 뭐 도화살이 뭔지 알아요. 근데 저는 도화살 뭐 이런 거보다도 본인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게 내려왔다고 생각해요, 저는. 결혼 후에 몇 년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정말 딴 사람처럼 바람 불륜을 막 많이 저질러. 이럴 땐 어떤 경우인가요? 결혼하기 전에는 본인 조상이었잖아요. 네. 그분 한 명의 조상이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와이프 쪽 조상이 또 자손들 때문에 왕래를 하시잖아요. 그쵸. 근데 와이프 쪽 조상님께서 예전에 막 끼가 많으셨다든지 하면 부부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래를 하셔서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까. 이게 나의 조상에서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호적이 하나로 합쳐지잖아요. 그 상대방의 와이프에서도. 그렇죠. 그래서 뭐라고 해야지, 잠자리 이런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.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함부로 품거나 잠자리를 한다든지 하면 나쁜 기운을 내 자체가 빨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고.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만약 내 남편, 내 남자 이런 바람기가 너무 심해서 고민이거나 바람기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상담을 통해서 그 조상을 알아보는 게 가장 빠르겠네요. 그렇죠. 그런 걸 좀 궁금할 때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? 저희 집으로 오세요.